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천안함 폭격으로 희생된 46명의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백령도에 위치한 천안함 유령탑입니다. 천안함 유령탑은 2010년 백령도 연안리 근처 해상에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침몰되어 희생된 46명의 장병들의 영혼을 달래고 추모하기 위한 유령탑입니다. 천안함 유령탑은 천안함이 침몰된 2.5km 해상 침몰지가 보이는 위치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 해군 공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는 추모글을 올려 눈물샘을 자극했던 동아대 김덕규 교수 추모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772는 천안함의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 김덕규. 772함 나와라.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린다. 칠흑의 어두움도 서해의 그 어떤 급류도 당시들의 귀환을 막을 수 없다. 작전지역에 남아있는 772함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772함 나와라. 그대 임무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 밤이 다가기 전에 귀대하라. 거칠은 물살 헤치고 바다 위로 부상하라. 온 힘을 다하여 우리 곁으로 돌아오라. 772함 나와라. 우리 UDT가 내려간다. SSU팀이 내려갈 때까지 버티고 견디라. 772함 수병은 응답하라. 호명된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전선의 초계는 이제 전우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살아서 귀환하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대한민국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작전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772함 수병을 구원하소서. 우리 46명의 대하는 아들들을 차가운 해저에 외롭게 두지 마시고 온 국민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생환시켜 주소서. 부디 그렇게 해 주소서. 해저 수십 미터 깊은 바다에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는 희생된 46명의 천안함 장병들에게 김덕규 교수님의 추모시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길 기원합니다. 호국의 별이 된 46명의 천안함 용사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